예, 지금 보는 마늘은 주화입니다. 주화 재배를 했는데 하나 각 구멍에 한 개씩 이래 나와 가지고 심은 겁니다. 이거 뭐큰 것도 있어요. 아주 큰 것도 좋은 것도 있어요. 주화가 좀 큰 건 좀 더 크겠지요. 큰 것도 있고 지금 주화 재배한 것도 이 종이 올라옵니다. 올라오고 이런 마늘들은 쪽이 생길 것 같습니다. 통마늘이 아니라 저 쪽이 다 생길 것 같아요. 제 건 아니지만도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. 주화 재배했냐고 물어보니까 주화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. 큰 거는 상당히 큽니다. 이건 뭐 이런 거큰거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만 잘하면 뭐한 6kg 뭐이 정도 뺄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근데 작은 것도 있어요, 작은 것도. 이렇게 이제 몸 커가지고 이제 작은 것도 있는데. 또 올라온 데는 올라오고, 또안 올라온 데는 안 올라오고, 그런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, 작은 콩할 만한 그 작은 그 주화로서 이 정도로 키워놓았으니까 참 많이 컸습니다. 물론 관리를 더 잘하면 잘 크겠죠. 주화재배도 이렇게 빨리 심어서 하면은 뭐한 5kg 정도는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이거 한번 보시고 뭐 종자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